가난한 집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수 있는 게 유일하게 청소이면서 정리였던 거예요. 용서할 수 없죠. 바로 닦아주고. 바로 닦아주고. 케이블 타이가 바로 나오네요. 네. 이거는. 바로 해서 가위가 나오네요. 네. 쓰고 쓰고 바로 먹어야지. 항상 니콜로스는 여기다 놓고 이 거울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놓는 거야. 각도도 정해져 있어요? 네, 각도도 정해져 있고. 빛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오, 맞아. 먼지 이렇게 있으면 먼지 껴. 이렇게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공릉동에 사는 49살 된 주부고요. 작은 집이긴 한데 22평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내실 있고 따뜻한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보시고 좋은 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엌이거든요. 이 집이 22평인데 거실과 부엌이 일자예요. 그래가지고 공간의 분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좁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써가지고 부엌을 고쳤는데 이런 백이오드 같은 것도 이렇게 돌출형 아니고 벽에 붙이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좁은 집은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굉장히 중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슬림하고 벽에 딱 붙어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1,000원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유용해요. 이거 발견하고 항상 여기다 걸어둬요. 그러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걸 방지하고요. 이거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 이거는 고무줄 넣었거든요. 다들 아시죠? 물티슈 이렇게 캡.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양면 테이프를 해가서 붙인 거죠. 왜 배달 용기 오면 고무줄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긴 아깝고 꼭 쓰려면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요게 또 수납 공간을 넣었어요. 좁은 수납 공간을 이제 커버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짝을 그대로 두는 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걸 게 참 많거든요. 이런 선들이 불필요한 거 여기다 이제 걸어두고 닫으면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하나씩 꺼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행주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고리에 걸어가지고 문짝에 걸어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데 책을 꽂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집에. 그래서 발밑에 공간이 남길래 미니 사이즈를 찾아서 여기다 놓은 거죠. 여기 필요한 뭐 잡동사니 필기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에 쓸 수 있는. 아, 이거 식당처럼 해놨네요. 네네, 식당처럼 해놨어요. 왜냐면 식당에서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찾았는데 이게 인터넷에 딱 있었어요, 쿠팡에. 근데 이거를 젖은 걸 넣어서 넣으면 안 돼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닦아서 넣어야 한다. 깔아놔야 위생에 문제가 안 생기죠. 부엌 이게 설계할 때 이거 꼭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게. 이게 함지박이에요. 누가 집에 이런 거실 이런 함지박과 소쿠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거. 이런 궁중팬은 제가 제일 잘 쓰는 거. 긴 접시들 이제 손님 접대용 뭐 요리 수업할 때 빼는 거. 그리고 여기 웍이나 이런 거는 이제 중간 빈도수로 쓰는 거죠. 냉장고 한번 보관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아무 때나 오셔도 항상 저는 이런 상태라는 거. 이게 요즘에 용량 큰 거 많이 팔잖아요. 저는 진짜 용량 큰 거 완전히 비추하는 게 음식의 무덤이 돼버려요. 3일째 식량이 저장돼 있는 거예요. 오이소박이 있죠. 열무김치 있죠. 반찬, 밑반찬 큰 거 있죠. 그리고 간장 뭐 있고 된장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쪽은 자주 쓰는 존이 아닌 거예요. 이쪽 존은 막 빈번하게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당근 꼬투리 남은 거, 이것도 이게 야채유수인데 꼭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거 다 넣어놓고. 이런 것도 굳이 클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는 김치를 만들어야 해서 냉동실에 고춧가루를 많이 저장을 해놔요. 두 칸은 고춧가루예요. 이게 600g이 한 근이거든요. 딱 한 근씩 지퍼백에 넣어서 꼭 냉동실로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빛이 잘 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신문지를 깔아가지고 빛이 들어가지 않게. 저는 제품 봉지를 활용하는 편이에요. 사람들 막 일부러 이런 거 보관하려고 밀폐용기 막 사요. 막 예쁘게 알록달록.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주부님들은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목 안 보이면, 이런 제목 안 보이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유통기한도 몰라요. 투명하게 이렇게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여기 또 이제 정리하는 원칙이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쓰지 않았던 그릇이 뭐가 있었는지는 생각을 해가지고 과감히 버려요. 이걸 제가 뒤집은 거예요. 원래 이 용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니까 접시 두 개를 이렇게 편하게 꺼냈을 수도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쓰는 건데 용도를 뒤집어서 바꿔봤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지금 3단이잖아요.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넓은 와이드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설거지를 하면서 바로바로 얹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적재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미니 천장 안에는 제가 막 통깨라든지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차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행주 이렇게 자주 쓰시는 거를 좀 여기다 배치를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케이블 타이를 자주 이용하는데 김치 포장을 해줄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김치 포장을 하고 케이블 타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쓰기가 편하게, 이거는 접착식인데 다이소에 팔아요. 반찬 용기도 저는 원칙이 있는데 내가 한 번에 반찬을 다 해놓을 그릇들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찬이 막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집 식구도 이제 반찬이 다 떨어져 가는구나, 이 반찬 채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개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수로.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이런 거리를 아까 제가 애정하는 다이소 후크를 진짜 잘 쓰시네요. 네, 후크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 누름새 이런 것도 후크에 걸어놓은 이거, 이걸 잘 안 쓰는 건데 굳이 밖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공중부양시켜도 붙여놨어요, 이런 벽에다가. 그리고 양념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큰 기름병은 바깥에 베란다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이렇게 다이소에 이거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인데 표면에 둘러놓고 고무줄로 사용하는 거는 그 기름을 많이 막아주니까 다른 병에 오염이 되는 걸 방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이 기름병이 놓여있는 곳은 바닥에도 키친타월을 깔아놔요. 여기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항상 안 쓸 땐 덮어놓는데 가스레인지 쓸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행주를 접어서 옆에 이렇게 고무장갑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꺼내고 쓰고, 다 쓰고 나서는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또 다시 덮어놓고. 내가 맨날 우리 딸 남자친구에도 내가 김치 이렇게 싸준다고. 어제 담았다. 와, 직접 담그신. 네. 근데 줄 잘 서 있죠? 네. 1년 중에 제일 맛있어. 지금 파김치가. 바로 이렇게 씻어줘야 되죠? 네, 바로 씻어줘야 되죠? 용납 안 되죠? 용서할 수 없죠? 바로 닦아주고. 바로 닦아주고. 케이블 타이가 바로 나오네요. 네. 이거는. 바로 해서 가위가 나오네요? 네. 바로 먹어야 돼. 바로 소개 좀 해줘. 바로 버리고. 바로 버리고. 일단 동선 안에 있네요, 이렇게. 네, 다 동선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바로 걸기. 바로 걸고. 바로 걸고. 바로 이게 정리랑 일이 동시에 진행되네요. 네, 정리랑 일이 동시에 진행되죠. 내가 책 읽잖아. 책 읽다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 그럼 앉아서 꺼내. 아, 이게 오히려 좁은 집이 더 좋을 수도 있네요. 네, 꺼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넣고 볼펜 꺼내고 볼펜. 책 꺼내고 책 꺼내고 유튜브 하고 있는데 내 동영상. 이거 채널명이 어떻게 되나요? 갱년기 아줌마. 이거 바꿔야 돼. 이거 바꿔야 돼. 토깽이 아줌마 갱년기 일기. 나 채널명 이름 좀 지어줘. 저희 집에 숨은 비밀 냉장고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제 담아놓은 파김치 한 통,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채 칸 김장김치 이렇게. 쪽파도 이런 것도 이렇게 키친타올 하나를 덮어주세요. 이불 덮듯이. 그럼 얘가 자동으로 습도 조절이 되거든요. 시들어서 썩어서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용기를 사서 이렇게 해놓으셔도 똑같다는 거. 이게 이걸 여기다 놨는데 이것도 옮길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바퀴를 달았어요.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화분 놓는 5,000원짜리 바퀴가 있어요. 그 바퀴를 두 개를 이 밑에 놓으면 굳이 뭐 못질이나 드릴질을 하지 않아도 바퀴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밑에 먼지가 쌓이면 저는 이게 수시로 닦아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 끝에 이건 제가 제작한 거예요. 창고 팬트리인데 여기는 이제 그 청소기랑 그리고 뭐 티슈라든지 쓸 수 있는 일회용품 이거 다이소 이거 또 이것도 공중당 알려드려야 돼. 베란다 밀대인데요. 여기서 꿀팁 한 가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쭈르륵 내려가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쭈르륵 내려가는 게 가지고 이거 벨크로 이거 전선 정리한 벨크로예요. 이거를 꽉 맞게 이렇게 둘러놓고 여기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이거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요. 대박이죠? 네. 이 물걸레 마저도 지 맘대로 못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작은 식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만은 넓게 쓰고 싶다. 이래서 이 집에는 식물원도 있고 작품 전시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또 특기가 공중부양이다 보니까 공중부양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에 자꾸 치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소에서 막 보는데 이 네일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커튼 신축 네일 3,000원. 근데 이게 완벽하게 펼치면 길어지는 건데 한쪽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꽤 무겁거든요. 얘네들이 꽤 무거운데도 되게 튼튼하게 잘 매달려 있어요. 다이소에 가셔서 이거 꼭 사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진짜 너무너무 편해요. 제가 물건을 놓는 원칙이 있는데 항상 사람의 동선에 맞게 쓰임새에 맞게 놔야 이게 진정한 정리인 거예요. 사람이 막상 써야 되는데 그 물건이 그 자리에 없다,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에 없다, 그거는 잘못된 정리라는 거죠. 그래서 전 리모컨조차도 여기 이렇게 꺼낼 수 있게, 그리고 물티슈도 여기 이렇게 손이 닿는 방향. 아, 그리고 쓰레기, 이제 거실용 쓰레기는 제가 신문지를 깔아둬요. 왜냐면 이게 비닐보다는 이거 신문지 한 장 이렇게 놓고 만약에 쓰레기가 차면 이렇게 다 아무려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 비닐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 집이 화장대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쿠팡에서 2만 몇천 원 주고 산 거리대인데 이게 되게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 유리 벽에 가벽에다 딱 거신 거네요. 아, 네. 이게 걸려 있어서 이 뒤편에는 샤워볼을 또 걸 수가 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여기 안에는 수건과 저희 이제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면 생리대. 한 달에 생리대 구입 비용만 모녀가 4만 원씩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5년이 돼 가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곱하기 1년이면 48만 원이고요. 48만 원을 5년을 해보세요. 대박이죠. 저는 진짜 면생리대 정말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다. 아, 일회용품을 여기 항상 놓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샘플도 돈이 되는데 처방아 놓으면 돈을 안 써요. 저 진짜 그거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주면 샘플 주잖아요. 그럼 샘플을 먼저 쓰고 본품을 써요. 그래서 샘플 존이에요. 샘플 다 써야 저 큰 거 좋은 거 쓴다. 그러면서 그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늘 쓰는 드라이기 걸어놓고 이것도 수건 거리대인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다이소 후크 천 원짜리 화장실 청소용 솔 다 공중부양 잘 다 공중부양이에요. 진짜 바닥에 놓여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공중부양 있어요. 여기 대야조차도 튀어나와 있는 게 싫어서 접을 수 있는 대야를 샀고 이거 대야걸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명칭이 대야걸이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저 다이소 가서 연구 많이 해요. 새로운 아이템이 뭐가 들어왔을까? 이러고. 그리고 화장실 앞에 팬트리 이거는 제가 제작을 한 건데요. 여기가 원래 빈 공간이었어요. 화장실 앞에 빈 공간이었는데 그 밑에는 이제 화장실에 관계된 것만 이 제품을 수납을 해놓은 거죠. 근데 저 이게 치약 같은 것도 많이 안 사놔요. 딱 필요한 거 두세 개씩만 해놔요. 두 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두 개 정도 유행도 바뀌고 사람이 마음도 수시로 바뀌는데 싸다고 그거를 막 쟁여놓고 쓰면은 좀 불필요하다? 공간도 차지하고 그걸 왜 꾸역꾸역 담고 살아야 돼요? 싶은 거죠. 제 그 꾸역꾸역 담고 살지 않는 그 생활 방식은 옷장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옷이 새 식구가 쓰는 옷이 전부예요. 한 계절에 소비한 옷이
많아요. 서너 벌이에요. 자기의 그 유행에 따라서. 그래서 필요한 거 이외에는 놓질 않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이쪽은 제 옷이고 이쪽은 남편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이쪽은 제 바지고 이쪽은 남편 바지예요. 이거 저거예요. 그 운동화 박스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바깥에는 골지로 보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튼튼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저래가지고 이 작은 집에서 매일매일 생각해요. 아 오늘은 공간을 또 어디를 1cm를 찾아낼까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우리 집 공중부양의 핵심 짜잔 약장. 와 여기 또 줄 세워놓으셨어. 약장도 가끔씩 이렇게 싹 다 쏟아가지고 이것도 유통기한 있잖아요. 좀 관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약장을 너무 좋아해요. 예쁘잖아요. 예쁘죠. 저희 집 식구들은 방문 열어놓고 살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커튼봉을 걸어놓고 이렇게 커튼을 해놔요. 그러면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리고 집이 작으니까요. 문을 다 닫고 있으면 이 작은 공간이 더 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다 열어놓고 커튼을 이렇게 예쁘게 하늘 안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딸방 보여드릴게요. 딸방 되게 심플한데요. 이거 옷장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케아에서 산 거예요. 이 아이의 봄, 여름 생활복이에요. 전부 다예요, 이게. 나 옷이 좀 너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네가 여기서 그래서 헐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입고 다녀요. 예쁘게. 당근 진짜 잘 팔아요. 우리 딸이. 당근 정말 잘 팔아서 당근 온도가 높아요. 가방, 이거 다이소에 가방걸이 나왔는데 좋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진짜 다이소 연구 많이 하시나 봐요. 저 다이소 사랑해요. 다이소 대리님 좀 만나뵙고 싶네 진짜. 이거 무인양품 거예요. 이거 양말. 이게 딸의 정리 솜씨예요. 그리고 이것도 딸의 정리 솜씨인데 이건 이제 입는 일상복. 아 직접 개요? 네 직접 개요. 정리 조기 교육을 시켰죠. 저는 사회생활 하는데 데스크에 앉았는데 내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하다. 그건 그 사람 머릿속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양말 칸인데 이것도 딸의 솜씨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거리 이런 것도. 이거 원래 컵꽂이. 컵꽂이예요. 그쵸? 네, 컵꽂이인데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부엌에서 쓸모가 없었는데 컵꽂이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걸어놓고 이거 여기 토끼 매달려 있잖아요. 왜 매달려 있냐면 이걸 여기다 붙였었는데 얘가 침대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걸 뜯으면 벽지가 뜯어져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거기다가 토끼를 걸어라. 그래서 토끼를 걸었고 얘 이게 이제 화장이 전부예요. 이거 끼알 얘도 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젊은 감성이로. 예 이게 꿈이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거 뭐 이거 이렇게 해놓고 자기 방 안에 법칙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건드리잖아요? 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엄마 내 방 왔지? 막 이래요. 항상 니콜로스는 여기다 놓고 이 거울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놓는 거야. 각도도 정해져 있어요? 예 각도도 정해져 있고 좀 살짝 엄마 닮아서 변태예요. 커튼도 정해진 거 아니에요? 커튼 정해져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을 거야 진짜 분명히. 그리고 항상 여기 이게 이 빛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도 빛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맞아. 먼지 이렇게 있어. 먼지 껴 이렇게 있어야 돼. 맞아. 그런 거 있어. 이렇게 그런 거 있어. 하루에 동선이 집순이 아줌마가 아침에 식구들 내보내고 산에를 먼저 가거든요. 산에 가는데 갱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잘 까먹어요. 그래서 노인네처럼 이렇게 동선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갑 끼고 바라클라바 메고 마스크 끼고 아 진짜로 마스크 끼고 가방 메고 그리고 산에서 드는 그 핸드폰 고리 있어요. 안 잃어버리게 이거 하고 구두 주걱으로 발 신발 신고 나가요. 들어왔어요. 등산복 입고 등산하고 그러면 가방 메고 마스크 하고 바라클라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아 나 안 잃어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 헬스 가방이에요. 센터 갈 때 또 맨날 뭘 잊어버려.
갔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이거 고리 내가 사랑한 고리 붙여놓고 우산 뭐 다 공중부양 고리 걸어가지고 일회용 가방은 저 항상 이만큼만 놔놔요. 유지를 예, 요 정도만 유지를 해놔요. 나머지는 버리나요? 당연히 버려야죠. 그 왜 쌓아놔요? 신발도 나 지금 우리 딸이 나한테 막 야박하다 그랬어. 엄마 내 신발 좀 버리지 마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안 신으면 버려야죠. 안 신으면 사람 발 두 개밖에 없는데 지네 발도 아닌데 그 많은 신발들이 왜 필요하냐고 도대체 왜 필요해요 왜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자 이게 제 생활 철칙이에요. 생활 철칙. 더 넓은 집에 가지 못했다는 컴플렉스를 지우고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결과물이 이 집의 현재물이에요.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오늘이 재밌으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49살 주부 김정은입니다. 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청소이면서 정리였던 거예요. 마루에 매일 비가 들어치는 집에서 살면서도 습기 있는 마루를 매일 마른 걸로 닦아내고 그리고 토방을 매일 흙먼지가 올라와도 토방을 매일 쓸어내는 게 9살 때도 몸에 뱄어요. 혹여 반지하일지라도 나는 그 집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그 철학이 이제까지 이어졌는데 저에게 정리는 그 내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정갈하게 살고 싶다. 단정하게 살고 싶다. 욕심 없이 살고 싶다. 이게 정리의 철학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거는 제깍제깍 빨리빨리 버려야 한다는 주의고요. 그리고 아 나중에 쓸지도 몰라. 뭐 이런 그 미련 같은 것도 덜어내는 것도 이게 정리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내 집에서 내가 그 깨끗하게 정리해놓은 나의 공간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러고 좀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정리란 그냥 내 삶의 그 기본 정신 뼈대 같은 거인 것 같아요. 내 생활 신조. 주부 생활이 사실 녹록지 않잖아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인정 욕구를 바래야 할 때 어디 누가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렇게 좀 잘 꾸려왔다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리정돈이 이게 사실 하찮은 것 같지만 하찮은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계신 정리왕, 살림왕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정리가 잘 된 우리 집을 뽐내고 싶은 분, 시청자분들에게 정리 꿀팁을 알려주고 싶은 분, 살림의 일가견이 있으신 분,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의 출연료도 함께 제공되니 정꾼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